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가?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은 그냥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우리들에게 펼쳐 보이시고자 하시는 하나의 우리가 가장 먼저 눈으로만 보는 그 껍질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실과들을 주시는데 보통 실과를 보면 이제 껍질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는 것은 껍질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껍질을 벗겨내고 그것을 잘라내면 그 안에 그냥 너무너무 그냥 맛있는 그런 과실들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사실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너무 신묘막측한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는 그냥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면은 아, 이게 그냥 홍해를 긋는 얘기구나.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주 뭐 신학 박사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건 옛날에 있었던 나라의 설화요 신화요 뭐 지어낸 이야기라고 뭐. 아 사실은 홍해를 긋는 게 아니라 그냥 홍해에 뭐 갈대가 있는데 그걸 그냥 지나가는 그 얘기를 이렇게 재미있게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놓는 거라. 그렇게 신학교에서 그런 이론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신학 박사님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온갖 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평생을 말씀을 공부하지만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도 깨닫지 못하고 정말 사실은 너무너무 엄청난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 모든 얘기가 사실은 우리를 향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는 우리를 이 세상 이 원수와 이 저주와 이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야말로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아 이게 옛날 얘기구나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였구나 그렇죠? 그렇게만 알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길은 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사람이 생각해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뭐 경황이 없으니까 이 밤중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아 그냥 뭐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니까 거기에 놀래가지고 정신없이 따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앞에 바닷가가 나왔어. 이야 여기서 피하고 가면 좋겠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벌써 애굽에 막 큰 무지막지한 병거들이 막 쫓아와서 난리가 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죽는 자리구나. 사지구나. 도망갈 길이 없구나. 우리는 여기서 죽었구나. 그러니 뭐 무너지는 거죠, 뭐. 그냥 모세한테 원망하면서 이럴 줄 알았다. 우리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잘 살고 있었던 우리가 애굽의 바로를 잘 섬기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꺼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하여튼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말씀 속에서 가만히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 이놈들이 제발로 아주 덫에 들어갔구나 이제는 도망갈 길이 없구나 그러면서 자기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사실은 정작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리로 쫓아오게 하셨다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덫에 걸린 것,
빠져나올 수 없는 사지로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지금 애굽의 그 바로와 그 군사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곳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음의 길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아주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애굽의 군사들을 유인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아요?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다 그래요. 그 말은 그들을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모든 세상에 그들에게 또한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죠.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그 사지와 같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군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니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하든지 종살이를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애굽의 군사들은 다 수장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생각나는 게 없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그 생각이 나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해도 이 마귀란 놈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하면 우리가 이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로마 군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그 환경을 통해 가지고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라. 그 지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 지령에 따라서 거기 있는 모든 군중들도 다 그를 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못 박아. 온 세상이다. 세상에 예수님하고 무슨 원수가 적길래 그 예수님을, 죄 없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것이 그들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예수만 죽이면 우리는 승리한다. 이것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요, 어리석은 군중들의 생각이요, 또한 그들을 조정하는 마귀의 생각이었습니다. 저 예수를 죽여버리면 끝난다. 그런데 그게 뭐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마귀의 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지금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벌써 그것이 있기 수천년 전에, 그죠? 그야말로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마귀는 이렇게 역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 세상에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꼭 같을 것입니다. 세상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어찌하든지 우리를 종 삼기를 원해요. 우리 가운데 소망을 빼앗아가요. 우리 가운데 절망하게 해요. 나로 하여금 원망하게 해요. 낙심하게 해요. 모세고 하나님이고 다 필요 없다.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달라 하는 것이 우리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이 상황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시인, 우리의 실패,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이런 환난을 만나지 않습니까? 모세도 하나님 도대체 어찌한단 말입니까? 여기에서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란 말입니까? 막 그러면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뭐 기도를 했는지 절규를 했는지 고함을 쳤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해요. 모세야,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왜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 그래요. 그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들의 길을 막을 것이 없습니다. 이 홍해 바다라 할지라도 또한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라 할지라도 그들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너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느냐, 바다가 가로막고 있느냐, 너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어서 그 바다가 갈라지도록 그냥 전진하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장애물, 이 세상의 악한 원수가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손에 의해 이끌림을 받아 나온 자에게는 다시 돌아갈 일이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 마음에 낙심하게 하는 일들도 많고 이 세상에 온갖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사관님, 내가 지금 기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실망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내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이 약속을 따라, 이 사명을 따라 이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하기 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보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된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 어떤 환경, 나로 하여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환경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갈 때,
정말 이 사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승리를 맛보게 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참 어찌 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원해서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주는지도 몰라요.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다 그러지요. 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인가 그동안에는 한 번도 없었던 아주 기가 막힌 뉴스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났든지 분명히 병거 바퀴가 벗겨지면 그 병거 바퀴는 그 바닷속에 그냥 있겠지. 그래서 그 홍해 바다를 다 검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벗겨진 병거 바퀴들이 아직도 바닷속에 그대로 남아서 있었다는 거죠. 아마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봐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해서 그런 뉴스도 우리가 접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어야 하는 때입니다. 그저 입으로 기도만 하면서 부르짖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그랬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을 붙잡고 내가 이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할 때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 또한 부활의 사건이 바로 이 홍해 사건 속에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이건 다 옛날 이야기다. 이런 얘기는 없다. 더 이상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 이 모든 환경을 봐라, 상황을 봐라, 너의 처지를 봐라, 이 세상의 모습을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은 없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것을 믿고 살아가지 말라. 너희는 나의 종이니 나의 종으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만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이 홍해에 역사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원망과 불평밖에는 실망과 낙심밖에는 할 것 없는 그런 인생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모두가 다 버려버렸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 모든 애굽의 병사들이 수장된 것처럼 마귀의 저주와 마귀의 모든 그 장애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믿음과 이 놀라운 담대함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